이사님이신 유숙경 레코앙상블 대표님의 가야금 축하 연주로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먼저 가신 선배의 언론인들의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윤여천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윤리강령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하나, 전 지역 회원사는 공론 지표를 준수하고 지역 언론문화 창단에 앞장선다. 하나, 전 지역 회원사는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전 지역 회원사는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하나, 전 지역 회원사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16년 6월 26일 사단법인 전국 지역신문협회 사무총장 윤여천.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협의회장 임명장 수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에는 중앙회장 김용수 회장님께서 수상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임명장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협의회장 정연호 귀하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정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협의회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용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숙 중앙회장님으로부터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또 바쁘신 일정 속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숙 회장님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님께서 원래 참석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석을 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긴급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어제 밤하고 오늘 오전까지 축하 영상 메시지를 직접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시면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신경민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서울시의회 수장이신 박내학 의장님께서도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정현, 신성범, 문병호 의원님께서는 아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늦는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제7대 기획예산처장관을 역임하신 장병환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이시죠. 박완주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역임하셨던 김진태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국회 한미하답과 의회 외교협의장을 맡고 계시는 강동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한일당 원내 부대변이신 이상희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아, 부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오셨는데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이신 조충원 순천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산국도 성주군에서 김항곤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철왕 전남 해남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계용 경기도 과천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오시덕 충남 공주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최창식 중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윤창호 함양군수님 나오셨습니다. 홍성군의 유군수 부군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도 전남도 완주군에서 박봉산 부분수님도 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견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김용근 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재갈창균 중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 미용사연합회 종합회장님도 나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병호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홍보본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하고자 했지만 참석 못하신 분들이 축전을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그리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서는 또 전국 지역신문협회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축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용숙 중앙회장님으로부터 대회사가 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 됐습니다. 민선으로 저희가 직접 선출한 지가 올해로 20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역신문들이 많이 창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발전에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감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매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언론 하면은 중앙언론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로 뿌리가 내린 만큼 지역신문의 역할도 중앙언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300여 회원사, 발행인과 기자 모든 분들은 우리 언론인들이 사명인 공론직비를 준수해가면서 우리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오늘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공로로 표창하신 모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힘을 내쓰시는 우리 김용숙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 지역신문협회 김용숙 회장님과 임은진 여러분, 300여 회원사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지역신문은 주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담고 우리 동네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면서 우리 언론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지역신문이야말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민심의 시작이자 민심의 거울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국민들이 위축되고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메르스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 역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지역과 지역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지역 공동체 발전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전국 지역신문협회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발전하기까지 전국 300여 개 풀뿌리 언론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전국 지역신문협회는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며 지역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또 지역이 발전을 해야 나라도 고루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만큼 지역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막중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각 지역의 여론과 민심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함께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언론의 자유가 꼽히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지역신문협회에 건승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이 매우 어렵죠. 온라인 언론, 뭐 오프라인에서 다 모든 플랫폼이 힘든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이건 항상 저희들한테도 뭐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
민주의 핵심 지방자치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언론이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서 이 언론의 중요성, 특히 지역 언론의 중요성과 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 조화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주고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얻은 결론은요, 또 이게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언론의 그 한 분야가 있는데 헬스컴의 철칙 하나는 정확하고 적시에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 역으로 뭐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저희들이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의 그 앞으로의 방향도 아마 여기에서 시사받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박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2주년을 맞는 우리 지역신문협의회 그 김용숙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사무총장 임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생겼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신문들은 지역 그 지방자치와 같이 같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신문들이 활성화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메르스라는 것은 우리 지역 여기에 계신 기자님들이 퇴치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에 복구 모르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원들과 함께 다 합심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잘 컨트롤 해서 우리 메르스를 퇴치하는데 같이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는 것은 절대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강화돼야 되고 여기에 계신 김용숙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신문들이 바로 현장에서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모체로 해서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김용숙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신문들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이 꿈이고 지방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지방 언론 발전에 모든 힘을 합쳐주신 우리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지방 언론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경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정부나 지방 정치권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기는 혁신이고 변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혁신은 바로 집권자들, 정말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혁신이고 변화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이끌었던 중앙 집권의 그런 기득권자들의 중앙의 모든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 분권으로 가는 길, 그것이 20세기 우리나라 큰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 그 뒷받침은 바로 어렵게 지금 해오시는 지방신문, 지방언론의 힘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2주년을 맞는 우리 지역시민의 날 정말 온 국민과 함께 새로운 21세기의 지방분권시대로 활짝 여는데 든든한 한 축으로서 그리고 한 견인차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역신문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공자 표창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김용숙 중앙회장님께서 돕도록 하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시상 순서는요. 편의상,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CEO대상, 사회봉사대상, 문화예술대상, 지역신문대상, 자랑스러운 기자상 순으로 시상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대상 국회의원 장병관. 귀하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민의 안녕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제12회 지역시민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용수 축하드립니다. 행정대상 시상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충훈 전라남도 순천시장님, 김항곤 경북 성주 군수님, 박철환 전남 해남 군수님, 신계용 경기도 과천시장님, 오시덕 충남 공주시장님, 최창식 서울중부청장님, 임창호 경남 함양 군수님, 우리 군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혁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수상을 해주실 거고요. 류순구 충남 홍성군 부군수님, 네, 호명하신 분들은 순서에 맞춰 단상에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대상 순천시장 조충훈,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해 지역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살기 좋은 순천시 건설에 크게 기여하셨으므로 제12회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행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용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수상자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님, 김윤근 경상남도의회 의장님, 임남규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님, 홍진규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님, 김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정청희 충청남도의회 의원님, 권미나 경기도의회 의원님, 양성빈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의정대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상전,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제12회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과격 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이 상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용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안양시의회 의장님, 장승재 서산시의회 의장님, 우천교 정읍시의회 의장님, 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님, 이나로 고령군의회 의장님, 이혜선 공주시의회 의장님, 박문아 남부시의회 부의장님, 이성명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장님, 권영식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님, 인효식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님, 성시열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님,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님, 김상봉 진천시의회 의원님, 구구의 의정부 시의회 의원님,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님, 백남한 마포구의회 의원님, 김희영 용인시의회 의원님, 박안나 합천군의회 의원님, 이승경 안현시의회 의원님,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원님, 이민근 안산시의회 의원님,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원님, 의정대상 안해시의회 의장 천진철,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므로 제12회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기초의원 부문 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용수 축하드립니다. 당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최용희 관장님, 고령군 종합
이사장님, 자영호 소상시협회 최송산 회장님,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김백수 본부장님, 경북예술인봉사단 장봉훈 단장님, 한뿌리 사랑나눔회 김영숙 대표님, 산림적 녹색문화추모사업단의 우리 박영준 단장님, 농가마트 5천점의 이명선 대표님, 다강하늘의 예술단의 김순자 회장님, 대국면발전협의회 임효식 회장님, 대창건설표계수 대표이사님, 전주시통합축구협회 이형재 전무이사님, 광주장애인문화협회 노남수 후원회장님께서는 호명하신 순서대로 단상에 좀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세봉사 대상회원씨 대표이사 김수현, 귀한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으므로 제12회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사회봉사 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이 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용수 축하드립니다. 중앙회장 김용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기자상을 수상하게 될 텐데요. 호명하는 우리 수상자분들 다상으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시사정부 편집인, 나정수 부천시민신문 편집국장, 이진창 프랜차이즈 산업신문 편집인, 이희용 원주신문 편집국장님, 황백연 서해양신문 취재기자님, 배우용 성주자치신문 취재기자님, 소정현 해피우먼뉴스 편집인님, 이윤장 시사인터넷뉴스 취재기자님, 허남무 충남농어민신문 취재기자님, 자랑스러운 기자상 시사전문편집인 김진구. 귀하께서는 언론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 밀착형 기사와 생활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언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이 크셨으므로 제12회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자랑스러운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용숙 축하드립니다.